2022년 반년 남았지? 내가 반년 동안 70대를 팔겠어. 이게 내 목표야. 공야 선불 납부했습니다. 제가 무적분해서 보너스로 지급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자, 오늘부터 열일하기로 한 현재 아빠입니다. 오늘의 주제 리스입니다. 리스. 근데 리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대로 된 컨텐츠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자동차 리스 이게 뭐야? 렌트랑 다른 게 뭐야? 그리고 보증금은 뭐고? 선수금은 뭐고? 잔존 가치는 이게 외상값인지 나는 차를 봤나봐 할 건데 외상은 뭔 소리야? 암튼 한마디로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리스는 금융상품이야. 대출입니다. 돈을 빌려가지고 원하는 차를 사는 거예요. 금융상품이고 이자를 내는 거라서 부가세가 없어요. 그냥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돼요. 렌트는 사용료를 내는 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겁니다. 자, 두 상품의 공통점은 차를 타는 거예요. 만기 시점에서 차를 반납하거나 내 차로 양도받을 수 있어요. 선택이 가능한 부분도 공통점이죠. 다만 두 상품이 태생이 다르기 때문에 리스는 리스료에다가 원금 플러스 이자를 원리금 균등으로 내시는 금융상품이에요. 내 차에 이자 얼마예요? 라는 질문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이런 거 뭐 분납해도 되고요. 후납해도 돼요. 선택할 수 있어요. 보험, 등록비 이런 것도 별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렌트는 그냥 사용료를 내는 개념이라서 뭐 원리금 균등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사용료예요. 월 얼마 내면 돼요. 자동차세도 들어가고 보험도 들어가고 뭐 리스처럼 뭐 빼고 뭐 넣고 이렇게 선택이 안 됩니다. 렌트 하시면서 이거 이자 얼마예요? 이렇게 묻는 경우 없죠. 그냥 기름만 넣고 타면 됩니다. 근데 리스든 렌트든 요게 차를 타면서 소요되는 소모품들 그리고 뭐 수리비, 가태료 뭐 이런 부분은 본인이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브랜드에서 지급되는 거 있어요. 워런티라고 하죠. 요건 리스든 렌트든 동일합니다. 두 상품의 공통점 또 이게 운용 상품이다 보니까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보증금이 들어가고 만기 시점에 중고차 값을 예상해서 그만큼은 유예금으로 두고 월불입금을 반영해 준다는 부분인데 이것을 리스에서는 잔존가치, 렌트에서는 만기 인수가라고 표현하는데요. 용어만 다를 뿐 의미는 같습니다. 두 상품은 만기 시에 반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약정거리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리스는 반납 시에 사고강가가 무조건 적용됩니다. 렌트는 사고강가를 적용하지 않지만 렌트도 일부 상품들은 운용사들이 약간의 사고강가를 명시하기도 합니다. 즉 운용사 마음이다. 내 마음이야. 그러면 두 상품 중 어떤 게 저렴한가 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쉽게도 두 상품은 모두 비싼 상품입니다. 둘 다 비쌉니다. 결국은 운용사의 마진이 이자든 사용료든 운용비를 월 불입금에 반영한다는 부분인데 리스, 렌트 요게 할부보다 싸게 느껴지는 부분은요. 만기 시에 중고차 가격만큼 유예금을 두기 때문에요. 월 부담금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론은 운용사 입장에서는 만기까지 채워야지 이윤이 나는 방식이에요.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체 뭐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손해가 발생합니다. 이런 손해를 막기 위해서 운용사는 실행 전에 심사를 하는 겁니다. 신용상태, 소득구간 이런 걸 보고요. 보증금의 가이드를 주죠. 연체 위험군은 심사 기준을 까다롭게 두어서요. 실행 유무를 운영사가 선택하는 거죠. 연체할 것 같다 그러면 안 해주는 거죠. 예. 다만 리스는 금융사라서요. 금감원의 기준인 금소법을 따라야 합니다. 렌트는 운용사가 자체 기준으로 심사를 보는데요. 렌탈사도 결국은 금융사의 기준을 큰 틀로 심사 기준을 마련합니다. 신용납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체할 것 같은 사람한테는 실행을 안 해줍니다. 리스 렌트 이거 둘 다 차를 타는 목적으로 이용을 하려면은요 비용이 싼 게 무엇인가를 따지기보다는 나에게 맞는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가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현금 구매가 리스보다 싸다는 오해는 하시면 안 됩니다. 두 상품은 운용 상품이라서요 할부에 비해서도 분명히 비쌉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산으로 잡히지 않아서요 의료보험 수가 이런 거에 영향을 주지 않고 또한 현금 할부로 차량을 취득한 경우 사업자의 경우 차량을 비용 처리한 경우에는요 최종 판매했을 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줘야 하기 때문에 부가세 부담을 안아야 하는 단점이 있죠. 예. 차 팔 때 부가세를 하면은 10% 손해 나는 거죠. 법인의 경우에는 리스 렌트는
재무건전화 이런 거에 도움이 됩니다.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또 판매 시점에서 부가세 발행의 위험 손실도 없습니다. 예. 리스렌트의 가장 큰 장점은 월 불입금을 최대한 나에게 맞추면서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심사 기준에 부합 시에 초기 비용 없이도 가능하죠. 렌트의 경우 보험료가 비싼 초보 운전자, 사고가 많은 차주분들한테 이용하기 적합합니다. 지금까지 리스렌트 한마디로 정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클릭 부탁드리면서요. 추가 질문 댓글로 주시면 바로바로 답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컨텐츠 여기까지입니다.